윤석열을 탄핵시키고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한기를 가기 위해서 좌우가 함께 방송을 만듭니다. 변희재, 김성수, 최한욱의 좌충우돌 정치탕탕 평론. 자,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형님도 드셨어요, 또. 저는 진짜 이 팟빵에서 예. 저희 사무실 들렸다가 여기까지 정말 달렸어요, 달렸어요. 네, 총력까지 달렸는데 예. 뭐 이 교통 상황 자체가 네,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이제 미리부터 와가지고. 아니, 다음 주부터도 이 시간 때문에 대책 없을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대책. 네. 그 조정하죠. 뭐. 네, 끝나자마자 움직였는데 이건 뭐 대책 없어요. 30분 됐습니다. 네. 자. 제 그 저한테서는 오른쪽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왼쪽에 있습니다. 네, 극좌의 대명사 최한욱 평론가 소개합니다. 변희재 대표님하고 처음 방송하는데 네. 밋밋하세요? 네? 보수 쪽은 저렇게 하나? 아 왜요? 아 소개를 좀 밋밋하다. 아 그 제가 그걸로 유명해요. 예, 소개를 그냥 드라이하게 아예 없이 가는 걸로 그냥. 네. 예. 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진보 황금 박지 최한욱이에요. 아 이랬어.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또리 장군이 됐어요. 또리 장군 어떻습니까? 제가 그 지금 보수파리들 변절자들을 맨날 또리 장군하고 놀리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 우선은 이제 똘똘하다. 예, 예, 예. 보수의 브레인이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좌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찌르고 또 부딪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찌르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확인해보자. 우리 손에 과연 어떤 무기들이 쥐어져 있고 그래서 탄핵으로 이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좌우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중도도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중도잖아. 극중주의. 그 한때 안철수 지지자로 몰려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극중이라는 이름은 진짜... 저는 최후의 농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아니 안철수 지지를 하시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지지 안 했는데 그냥 지지자로 최후이 매부쇼에서 나와가지고 아 최후이 그 이재호 지지자 이런 식이었다는 야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든 이제 그날 야심차게 유창성 평론가하고 네, 아, 유창성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문재인 지지 평론가를 둘을 붙이려고 했어. 다 고사를 한 거야 평론가들이. 그래서 하루 전날이 되니까 나한테 책임지라고 다 난리를 치는 거야. 아 내일 방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이 유창성 데리고 온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내린 게 박지훈하고 당신하고 와가지고 코스프레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예능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짤을 갖다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리면서 예, 김성수가 안철수 지지하는 이제 5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5년이 뭐야 지금 아, 5년 더 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저 언제야 그게 2012년인가 16년인가 안철수 처음 나왔을 때 예. 대선 처음 나왔을 때 하여튼 지금 10년이 10년 그때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부쇼 때문에 예. 자 오늘 이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좀 보여드리면 진짜 찌른다 왼쪽을 찌르고 오른쪽을 부딪힌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또 그 뒤에다 정치 탕탕이란 말을 갖다 붙여보자 네. 그랬잖아요 탕탕 그러니까 낙지 탕탕이 해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정치를 잘근잘근 탕탕이처럼 네. 낙지 탕탕이처럼 아 여기 어떤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낙지 탕탕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리고 탕탕이 이제 보면은 이제 씻을 탕자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쓸어버릴 탕자가 있어요. 근데 이 쓸어버릴 탕자의 다른 말이 또 넓을 탕이라고 그래요. 탕평책의 탕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탕자 속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치 탕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주로 의성어로 그냥 탕. 탕탕. 한자를 말씀하시는데 의성어 탕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바로 그런 거. 그런 게 다 내재돼 있는 그런
중의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이 좋은지도 한번 다양하게 의견 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방송 원래 좀 제목을 트러블 메이커로 하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트러블 생겨요. 네, 진보 트러블 메이커, 보수 트러블 메이커. 네, 안 돼. 아니 변 대표가 보수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잖아.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 보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들을 했죠. 보수 중에서 왜 계속 논문표를 잡고 막 보수하고 막 진실만 이러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보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저는 이제 보수하고 거의 나와버린 상태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이 보수 변절자들을 이제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보수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보수를 보지 않죠. 저도. 제대로 된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자기 돈 준다면 다 우르르 몰려가잖아. 자리 주고 돈 준다면 그냥 가요. 근데 자리도 못 받았어요.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나는 좀 자리라도 받아왔으면 이해하겠는데 자리도 못 받고 충성하니까 조금 개돼지라고 밖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골 때리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금 보수 진영에서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니 그 김건희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그렇지. 근데 지금 뭐야 보수 진영 가서 지금 저렇게 떠받들고 윤석열이 이거 수시로 노무현 정신 많이겠고 김대중 정신 많이겠는데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정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보수층에서 또 이제 또 사기 치려고 또 이승만 기념관 만들고 한마디로 개돼지 사료를 뿌리고 있는데 개돼지 사료 그거 얻어먹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막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변대표님하고 방송하니까 야 개돼지 사료 욕설은 그래도 아 욕은 안 욕이야 욕이야 욕이 아니죠. 아니 여기가 아 여기가 난 좀 욕을 안 합니다. 그 비유법을 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변대표님은 그 보수 변절자들 잡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진보 변절자 그렇지 잡으러 다닙니다. 야 진짜 이 변절자 킬러들이냐 보니까 진보는 운명이야. 진보는 변절하면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아 진보는 변절하면 갈 데가 있어요. 저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되지. 아니 근데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암약하더라고. 아니 근데 또 제3지대 뭐 이런 거 만들잖아. 근데 제3지대를 만들면 자기가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자꾸 진보 안에서 암약을 해요. 안에서 계속 또 안에 틀고 계속 분열 시키고 싸움 붙이고 아무것도 못 하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절자들을 잘 잡아내는 그런 방송. 그리고 탄핵으로 치달아가는 그러니까 방송. 진보는 변절을 좀 이제 소수가 하나 보죠. 다수가 변절했으면 벌써 어떻게 했겠지. 보수는 99.9%가 한 큐 변절해버립니다. 통째로 그냥 한 방에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조작검사를 타도하던 사람들이 다음날 갑자기 인성을 만세 불러대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쯤에 999명이 네. 아, 그게 조선일보 정신이에요. 조선일보 정신 맞아요. 아, 김일성 만세. 그렇지. 또, 예. 집단주의 전체주의. 자 이렇게 그 변절자들을 정리하면서 탄핵으로 치달아가는 좌충우돌. 우리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은 파일럿이라서 좀 편안하게 우리들의 무기를 점검해보자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희재 대표가 그 짊어지고 온 무기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늘 이거죠. 네. 이거만 충분해요. 태블릿 PC.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이른바 촛불태극기 연대에서의 제 전제사항이죠. 요거를 그래도 읽고 그래도 논해볼 만하다 정도가 돼야지만 저랑 이 촛불태극기 연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의 조작 주범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박아버렸기 때문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다. 그럼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범죄를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 없다는 얘기는 윤석열은 별로 이렇게 끌어내고 싶지 않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제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촛불태극기 연대를. 모두 다 이거는 그런대로 검토를만 하는 쪽과 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드디어 그 송영길 전 대표까지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시끄러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걸 한번 어쨌든 소개나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냥 막 요동이 쳐버려가지고. 자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동훈 검 증거 조작 주장 송영길의 직접 저질 괴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질 괴담이다. 저 괴담 되게 좋아해. 한동훈은. 저는 자주 썼어요. 저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정말 이 말이 무섭긴 하나 괴담이 되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자기를 갖다가 찌를 수 있는 그런 괴담이라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괴담이라 그러면요. 요 책 표지를 보여주시면요. 전 제목에다 썼어 제목에다가.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 이 책 표지 들어갔습니다. 표지.
이거 한동훈 입장에서는 엄청난 괴담인 거지. 괴담이죠. 예. 괴담. 이거 사실이면 이거 장난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책 풀이 프런트 아니라 제가 사실 조선일보에도 전면 광고를 했었고. 예. 책 내기 내고 나서 직접 직후에 한동훈에다 공문을 두 개 쐈어요. 두 번. 책 내용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이건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자백해라. 그런 정도로 했는데 바로 소영이 대표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넌 맨날 너 좀만 건드리면 그렇게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난리치는 인간이 6개월째 변호인제는 넌 조작 날조범이다. 너 사형시키겠다. 그 제가 한동훈 집 앞에 들어가서의 이 플랜카드는 가족들은 조작범 한동훈을 자수시켜라. 이랬는데 어떻게 해. 예. 원래 그냥 그렇게 설쳐도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은 그냥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꼭 그 칼을 썼던 인간인데 왜 변희재한테만 가만히 있냐 이 질문을 한 거거든. 소영이 주민등록 초본이 유출됐다고 지금 맞아. 압수수색을 맥고 그렇죠. 있어요. 다 들어갔죠 지금. 예, 예. MBC 여기자 그 집까지 털어가지고 속옷 털고 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 그 심지어 뉴스룸까지 들어갔어요. 뉴스룸까지 최강우 의원실 다 들어갔고 다 들어갔죠. 그러던 인간이야.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박았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고 저는 의혹제기가 아니야. 의혹제기 아니고 이놈들은 범죄자라고 박았어. 사실 적시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이면 이 처벌받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의혹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박았잖아요 그냥. 그런데도 지금 보석이신 거잖아요. 보석 상태예요. 그리고 잠깐 보석 상태야 진짜. 보석이 그것도 태블릿 사건에 JTBC가 고소한 사건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을 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심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작을 다 잡았기 때문에 2심에서 보석으로 풀어준 조건으로 태블릿 때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지 않는 게 전제 조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허위 사실은 뭐냐면은 태블릿 조작됐다고 떠들지 않는 건데 예. 전 석방돼서 책을 3번 썼어요. 기자회견 50번 했어요. 그걸 이제 검찰하고 법무부가 이제 그러면 보석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거든 보석 취소. 그렇지. 그래서 소영길 대표는 변호사잖아요. 예. 고발장 쓰기 싫으면 보석 취소 이거는 훨씬 쉬워요. 그렇죠. 그거 넣으면은 바로 재판부 한번 심리로 끝낼 수 있는데 예. 이걸 아직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안 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니 그 진짜 의심스러워. 아니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허위냐 주장이냐 이걸 떠나서. 보석 사유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죠. 오늘도 하고 있잖아요. 채권,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번은 근데 이제 제가 이 보석 석방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 들어왔거든. 그냥 그 주에 태블릿 조작했다고. 막 설치니까 이제 검사가 취소를 넣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2심에 조작 증거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판사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했다는 것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밝혀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작했다는 건 우리가 원래 알았는데. 타이밍이 좀 다른 어느 동의인지까지 밝히려면 작년 12월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조작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하고 적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적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JTBC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JTBC가 예. 조작했다고 의혹했던 건 제가 이제 초기 시절에. 왜냐하면 검찰이 조작했다는 건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 조작한 걸 발견한 거는 2020년 3월 달에. 그래서 소영길 대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송 대표가 아니라 저조차도 검찰에 조작했다는 거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JTBC라는 언론사가 오보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검찰이 계약서도 위조하고 이 태블릿 그냥 다 없애버리고 모든 조작을 다 했다 검찰인 건 2020년도 이후에 저희가 밝힌 거니까. 자 지금 손혜원 TV에서 예, 새롭고 용감한 새 정치평론가의 조합 신박합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자님 세 분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바바님 대박나세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님도 좌충우돌의 세 분 응원합니다 하고 환영의 후원들을 해주셨습니다. 아, 자, 근데 조금 걱정되는 예. 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오벤져스라는 방송하다가 네. 한 달도 안 돼서 폭발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 뭐 방송 실력이야 뭐 다 인정 받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또 폭파되는 거 아니에요? 보석 취소. 자, 이 폭파의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 주로 부정 선거를 떤다거나 네. 코로나 괴담 떠들면 다 폭파되는데 네. 저는 석방된 다음에 조작을 계속 떠들었고 저는 제 유튜브 제목에 한동훈 유선을 사용시키겠다 다 떠들었는데 태블릿 PC는 검열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유튜브가 어떤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자, 지금 그 한동훈 타워팰리스 자택까지 갔어요. 지난주에 갔었죠. 네, 그래서 내일 또 갑니다. 태블릿 조작 전무를 밝히고 배후를 실토하라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아, 내가 미디어 워치를 이렇게 백드롭에 넣을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어쨌든 이런 좌우합작 이런 좌우합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진짜 포용의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난동이 아니지.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전혀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토요일인데. 네. 이제 이걸 갖고 송영길 대표가 문제 삼은 거예요. 아니, 집에서 가서 설치는데. 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부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틈만 나면 그냥 그 칼질 하는 인간이 그렇죠. 왜 못하냐. 그래서, 결국 한동훈 장관의 이제 답변을 법조기자들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은 뭘 답해야 되냐면은, 조만간에 변희재 고발할 거다. 잡아낼 거다. 아니면은, 안 잡아내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동문서답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야당과 언론도 가만히 있는 거를 왜 전직 당대표가 뭐 올라탑니까? 질문이 그게 아니거든. 질문은 사실. 질문은 그게 왜 안 잡았느냐. 그렇지. 당신 집 앞에서 그렇게 난리치는데도. 왜 구속 안 하냐, 이거면. 고소고발 전담 그 법무부 장관이. 그렇지. 이해 충돌이고 나발이고 없어. 나는 날 건드리면 죽여. 이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왜 안 잡았느냐. 잡아놓지도 않고. 그러면 잡아놓겠다고 고소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 답변은 못 했고. 실제 제가 이 책을 출판한 다음에요. 3월 정도에. 예. 이제 아는 저 변호사들하고 모였나봐. 한동훈하고 검사들하고. 예. 얘기를 했대. 한동훈한테. 야, 저거 조선일보 광고까지 치고 이 뱃살도 이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표지에 올라가 있는데 왜 좋지 않아냐 해서 조만간에 구속시킬 거다 해가지고 제가 전해들었어요. 네. 전해들었어요? 전해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슈가 됐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오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제 예. 한동훈이 떠들었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맞아요. 나왔어요. 자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원석 검찰 증거조작 제기한 송영길에게 최순실 주장과 같아. 저건 정확하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얘기를 떠들었어요. 자 검찰총장이 와서 떠들었습니다. 예. 저 이원석은 최서원의 그 최순실 최서원의 그 책에 자기에게 태블릿 진실을 포기하라고 회유한 사람으로 적혀 있어요. 아, 뜨끔했구나. 그러니까 검찰총장들 전에, 그러니까 최서원한테 와서 태블릿 그거 포기하면은 좀 봐줄게. 이렇게 회유한 사람으로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 시절에 미디어워치에서 그걸 단독으로 기사했었죠. 이건 보도를 했는데 최서원의 책에 나오는 건데. 네. 자,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뭐 이해할 수 있다. 뭐 내가 볼 때 다 거짓말이지만. 네. 근데 이래놓고. 중앙지검의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 불러놓고 또 질러댔습니다. 훨씬 세게 익명이니까 막 갖다 질러내가지고 하여튼 그 변희재가 뭐 했던 건 다 허위로 판명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떠들었어요. 허위로 판명되지 않았죠. 허위로 판명됐으면 제가 감옥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왜 나와 있냐고. 예. 그 심지어 제가 SKT 최태원 회장 집 앞에서 집회했어요. 본사도 했었고. 예. 그분도 굉장히 까칠한 분이에요. 그분도 고소만 엄청 하죠. 재벌회장 치고요. 유일하게 네티즌 고소하는 사람이 최태원. 무슨 이건이네 전문가 누가 네티즌 고소했어요. 유일하게 고소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불륜 갖고 뭐라고 한 것 같고도 고소를 했어요. 저는 뭐 불륜이라는 표현 안 썼지만은. 아니 근데 그 명예훼손이 되잖아. 그 부인 건드리면 고소하는데. 저는 최태원 회장 집 앞에 가서 그 둘째 부인이죠 따지면은. 내연녀지 내연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이혼이 안 됐지. 내연녀는 당장 최태원 손잡고 자수시켜라. 똑같이 했어요 그 집 앞에서. 그 정도 했는데도 고소장이 안 날아줘.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말했지만 그 내연녀인 분을 이제 댓글로 비판한 네티즌까지 고소했던 분이거든. 그런데 건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뭐랄까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그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거든요. 고소고발하지 않으면은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주면서 아 좀 왜 좀 근데 우리랑 제가, 잘 관계를 터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제가 주로 삼성하고 뭐 CJ하고 네이버하고 재벌하고 몇 번 싸워볼 때요. 예. 이 비판이 좀 주관적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무조건 이 대외 협력이 나타나가지고 말한 대로 술 사주고 아 왜 그러시냐고 광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많아 대기업들이. 근데 제가 SK를 제가 3년 전부터 쳐들어갔어. 3년 전부터 SKT가 조작에 신규 계약서 조작에 가담을 알아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원래 대기업 딱 대머리 들어가잖아요. 이미 내려와 있어. 내려와 있죠. 내려와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한 명도 직원 한 명도 안 나타나. 우리 막 최태원 구속하려고 직원 한 명도 안 나타나. 이거 무슨 작전일까? 이거 무슨 작전이야? 근데 저는 이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 대표님이 의심스럽네. 아니 한동훈 윤석열은 원팀 아니에요?
그렇지. 어쨌든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변대표님하고.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지금 당장 구속돼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법무부 장관 치고 있고요. 재벌 그 최태원 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아예 사실 확정했다니까 조작한 주범들이라고. 언론사 치고. 지금. 언론사는 뭔데 JTBC 많이 치진 않고 요즘엔 다 주로 검찰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검찰의 익명 관계자가 아니 제가 최태원 회장 집에 가서 조작범 처단했을 때 언론사 보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맞아 맞아. 차분히 보도 안 해줘요. 예. 지금 소영근 대표 보도 나오는 거지. 그 보도가 하나도 안 나갔는데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변희재가 최태원 집 앞에까지 가서도 그 난동을 부렸다가 떠들었어. 아니 그러면은 그 짓을 했으면은 최태원이 고소라고 하는 곳에서 검찰은 바로 구속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 인명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오늘 인명 관계자한테 최종 결론은 뭐냐? 변희재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도 난동을 해야지 이제 대응 가치 하겠냐 이거. 내일도 이제 한동훈 집에 쳐들어가는데 거기서 불가도 질러버리는 얘기야 뭐하라는 얘기야. 예. 이 정도까지 했는데 대응 가치가 없다. 잠시만요. 요타임에서 마이크를 조금 더 들어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사님 그리고 오빈님 그리고 아로마도 김현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이 소중한 마음 저희가 잘 받아서 확실히 우리의 무기들을 가지고 저들을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황은 알겠어요. 정황은 알겠어. 그러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태블릿 PC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앞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태블릿 PC를 조작한 사람은 검찰 수사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협조를 한 인간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조작을 지시한 인간이 있을 테고, 그런 시도한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규모들도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연관된 검사가 3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30명씩이나? 네, 30명. 이름이 30명 정도 나와요, 관련된 검사들은. 근데 그 중에 어느 정도가 개입해 있고, 뭐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태블릿 PC가 두 대예요, 두 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JTBC 태블릿 PC인데, 요건 누가 스타트 했냐? 박근혜가 임명한 김순환 검찰총장 거기서 조작을 스타트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에서 왜 조작을 했냐? 근데 조작의 과학적 증거로는 그때 조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조작 혐의 걸리니까 장시호가 제출했던 태블릿 PC를 특검 제4팀이 꺼내내는데 예. 거기에 팀장이 윤석열이었고 장시호하고 현대고 동문에서 장시호하고 소통했던 게 한동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으로 특정했던 거는 특검 제4팀이 조작했다는 거는 다 밝혀졌는데 이건 장시호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봐야 돼. 우리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부분이 그 부분들인데 장시호가 한동훈하고 썸 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청문회에서도 뭐 그러니까 그때나 빛을 날리고 보도를 기억하시면요. 네. 장시호가 특검의 귀염둥이다, 복덩이다, 맞아. 특검하고 맞아. 막 오빠하고 부르고 다닌다,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다 네. 익명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올해 동아일보에서 그게 한동훈이었다고 깐 거야. 근데 그거는 한동훈을 찬양하려고 깠어. 그렇게 한동훈이 자상하고 그렇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정했지. 가발 오빠. 야, 야 자상한 오빠구나. 개판이구나. 아주 개판이야. 그리고 이제 현대고등학교 8년 후배 선후배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장시호하고. 자, 장시호가 가져온 게 아닌 거를 특검에서 장시호한테 너 이거 네가 들고처럼 해. 이거를 장시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정황상. 그래서 제가 2차 공문 때 이걸 쓰고 장시호 때문에 조작이 됐는데 네가 장시호랑 제일 가깝고 오빠라 그러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다면. 아이스크림 사랑. 검찰 조사 받아본 적 있어요? 검찰, 예, 받아봤죠. 뭐, 여기야 뭐 두 번 들어갔다고 전문가로. 아니, 나는 검찰 조사 받다가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검사가 꺼내주고 나 상상이 안 가거든. 진짜시죠? 한동훈은 우리 복덩이 마음껏 먹어 오빠가 사줄게 이거 아이스크림 사랑이야 완전 이거는 그렇지. 아이스크림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는 분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노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원래 그게 제 18번인데 18번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한동훈이가 주범이라고 제가 공문을 쏜 거예요. 누가 봐도 네가 시키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장시호를 구워 삶아서 그 수밖에 한동훈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답변이 없어 한동훈이는 그거에 대해서.
거예요. 이야. 그러니 지금 한동훈이 특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찬양하는 기사들 중에서 언급거리 자백이 된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한동훈 특정할 때 그 기사에서 나온 것들을 다 인용을 했죠. 한동훈한테 공문을 보낼 때 지금 동아일보 기사가 이거 다 너라는 건데 그럼 네가 장수호한테 시키지 않았겠냐 누가 시켰겠냐 윤석열이가 시켰겠냐 윤석열이가 아, 상당히 유력하네요. 네,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정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 그대로 구성을 해보면 이제 윤석열이 총대를 메고 자 지금 저 JTBC 태블릿이 자꾸 이제 조작이니 뭐니 하는 의혹이 불거지면 우리가 기선을 제압당할 수 있으니 하나를 더 만들어내라. 이랬고 한동훈이 그걸 사실상 장시호랑 짜서 만들어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 이명박계 애들이 지금 갑자기 막 들어가잖아요. 예. 그치, 때로 몰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보수에서 이명박계 애들하고 많이 알아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이명박 애들은 이제 검사들하고 좀 안 좋아. 왜냐면 그 이명박도 감옥 갔고. 예. 이명박, 박근혜가 하도 많이 가서 그런데 예. 이명박 애들도 한 20명 갔어요, 감옥.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이 사면될 때 사면 약속 받고 됐는데 한동훈이가 막아가지고 사면은 4개월 늦은 적이 있었고. 즉, 이동관 임명이 아직도 안 되는 게 검사하고 한동훈이가 결사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미 결정은 났어. 이동관으로. 잠깐만, 요거 좀 어디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아니, 이동관을 다 윤석열이 직접 낙점을 했는데 한동훈과 검사들이 맡고 있다고? 원래 인사검증권은 한동훈이 갖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니까 학폭 문제 갖고, 안 된다고 의견 올렸을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이. 근데 문제 없다. 이명박 걔들이 발고 임명을 갔는데 자꾸 이제 언론 문제제기 하니까 계속 이제 이 보고서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검사의 인사를 정기 인사를 아예 늦춰버렸다.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가 그 윤석열이 갈구고 있다. 요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풀어버리게 된 거네. 윤석열이가 날리는 게 아니라 이명박 애들이 한동훈이 이거 죽이지 안 되겠다 시끄럽다. 아. 그래서 이명박계와 한동훈 검사계가 싸움이 벌어진 거야 이게. 검사파와 MB파가 지금 그쵸, 싸움이 MB파 싸움 붙었는데 오늘 정치 평론에 신세계가 열리는구나. 야 저쪽 얘기는 제가 잘 아니, 몰랐는데 저는 MB계들하고 거의 숙식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니까. 좌우합작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관이라든지 저 비서 대통령실의 상황실장 한호섭이라든지 거의 뭐 형님 아무처럼 지냈으니까 이분들 그 마인드 너무 잘 알거든. 한동훈을 실제로 저는 최근에 얼마나 작년까지 내가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그때부터 한동훈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 제가 태블릿 책을 내기 전에 그 사람들 만나서 당신들 지금 윤석열 한동훈 대통령 법무장관 범죄자들이다. MB 사람들 범죄자 밑에서 일할 거냐 정리하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 이거 촛불 애들이 될 것 같냐 그래서 촛불 애들 내가 들도록 하겠다 들어가서 소영길 대표 정도만 들었으면 다 든 거예요 다 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거의 다 든 거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 게 그럼 촛불이 들면 어떡할 겁니까 당신들 그러면은 뻔한 거 아니냐 밑에서 정리해야지 그 얘기는 절대 구매까지 올라가지 않게 한동훈 선에서 끊어버리겠다. 끊는다. 네, 끊는다는 얘기죠. 야, 가발 하나, 씨. 야, 일단 가발 날려버릴 수 있다. 야, 여태 딱, 씨. 자, 가발부터 날립시다. 한번 잡고 일단. 끝치가 네. 너무 좋게 돼 있는 게, 장시호랑 너무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렇지. 뭐가 나와도 나오지. 윤석열이는, 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년놈들이. 했다. 눈 맞았다, 씨. 윤석열은,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모두 한동훈이가 다 한 거. 그리고 한동훈한테는 너 입당으로 너 한 2, 3년 뒤에 빼줄 테니까 너 2년면 죽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요. 이게 MB 애들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원래. 꼬리 자르게. 네. 그렇게 야. 하면은 지지율도 살짝 제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몸만 파면 끝이 불륜이야. 희한하네. 아, 불륜이야. 결국 로맨스로 이게, 이것도 마무리 되려나? 가발의 로맨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동관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로 결정됐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체면 세우준으라고 이제 좀 무시해지는데, 아까 들어오면 이제 아까 인사권 다 뺐고, 한동훈은 안 그래도 치려고 그랬는데, 다 알아. 이동관도 알고 이거 다 알아. 하면서부터 이 책 다 알아, 이거. 왜냐면 제가 구속됐을 때 그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태블릿 다 압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막 터져나갔지. 잘못 걸리면 윤석열까지 덮치면 정권 끝나니까 선제적으로 이동관하고 이재훈 사람들이 한동훈에서 끊을 게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아니면 제가 하나 이 타이밍에서 궁금한 건 아니 왜 윤석열은 그 MB계를 그렇게 끌어들이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 MB겐지 뭔지 모르고 이제 몇 명씩 끌어들였는데 저는 여기 핵심 키워드 인물이 한우섭 상하실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우섭 상하실장. 이거는 이제 이 보수 쪽에서 다 알려진 사는 건데 MB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탐욕스럽고 지저분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 머리는 잔머리 빠르고 뭐. 대표적으로 막 장정 같은 스타일이 많은데 장정 느낌 확 옵니다. 네. 박근혜 쪽 사람들은 무능한데 이제 그냥 그 박근혜 치맛자루만 먹고 묻어가는 스타일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능력적으로 MB가 좀 뛰어난 애들이 뛰어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우섭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탐욕이 없는 사람은 MB에서 한 명이다 저 사람. 그러니까 뛰어나기도 하고 인성도 갖췄고 도로성 갖췄고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인데 상황실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전 다정됐다고 봐요. 그 어리버리 검사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그쪽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MB계들이 그 능력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고 또 권력자한테 아부하첨하는 기술도 있고 이게 검사하고 게임이 안 됐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검사들의 쿠데타 그리고 검사들의 왕국,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본 게, 안에서 균열이 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하는 놈들이 실제는 뭐, 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지. 공무원들이잖아. 걔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MB계나 이제 김무성이가 주로 많이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정치는 술값 싸웁니다. 검사들은 술값 얼마나 냈겠어요? 그 웬만하면 맨날 얻어먹지. 얻어먹지. 근데 MB계들은 술값은 그래도 몇백 원 깔아놨거든. 그 싸움이 안 돼, 거기서. 묘하게 설득이네요. 술값 싸움이다. 예, 이런 정치평가 얼마나 깔아놨으니까. 저도 주로 얻어먹는 사람이라서 별로 술값을 깔아주진 않았어요. 저는 뭐 이제 커피값이나 밥값은 이제 자주 내도. 술값을 깔지. 제가 그 저는 술값 엄청 깔았습니다. 아, 깔았어. 아, 그러면 이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한 30년에 걸쳐서. 그러면 비전이 소주와 새우깡. 아니, 제가 여의도에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이 먼저 들어왔을 때, 그쪽에 있었던 이 정치인들이 저한테는 막, 술값은 저축이다. 버리는 게 아니다. 그렇지, 투자지. 저금을 해놓은 거다 생각해라. 말이 못 깔았어. 그러니까 그런 정치력 면에서 또 한동안 술도 안 먹잖아. 그러니까 자, 안 깔았겠지. 일단 깔 리가 없겠죠. 일단 잠시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좀 식히면서 오늘 풀어놓는 거는 요 정도면은 일단은 한동훈이 타겟이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정점에 있으면서 그 밑에서 도와줬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원석 같은 인물이니까 그 라인들을 타고 가면서 검찰들 갖다가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지금 일단 한동훈은 이게 시끄러워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하죠. 점점 시끄러워지면 위험하지. 한동훈은 어쨌건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릴 수 있는. 당연하죠. 시끄러우면 이제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권력 그렇잖아요. 야 어느 선까지 됐어? 한동훈 정리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 높은 거죠. 실제로 지금 유병호가 너무 시끄럽겠거든. 그래갖고 유병호가 지금 석 달 동안. 결재를 거기도 못 받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유병호 결재를 안 받아. 그래서 거기도 지금 너무 똥줄이 타가지고 오바지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법을 살펴보지도 않고 감사원에서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규정보다 법이 위에 있거든. 정부조직법이.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전자결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게 돼 있는데 전자결제를 패싱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한 것처럼 나오니까 이쪽은 태블릿 PC를 조작했지만 거기는 결제를 조작했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날아갈 그런 목전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끄럽게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게. 시끄럽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니까 오늘 상황보면요, 검찰총장까지 나섰어. 그 인간도 어떤 조작에 가담했으니까. 그렇죠. 그려놓고 중앙지검에 있는 관계자면 막 1차장, 3차장 됐던데, 거기가 또 언론사부로서 했다는 얘기는 오늘 다 퍼붓고 게임 끝내자.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기자들 다 해가지고 막 끝내버려 했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나는 바보나. 그렇지. 내일 당장 또 집회 들어가고, 한동훈 집 앞에 집회는요, 제가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요, 촛불 태극기 단체 총연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몇 천명 모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소영길 전 대표도 합류를 하신다고 저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빡치면 그렇게 갈 텐데. 아니 좌우 근데 합작 집회. 네, 좌우 합작 집회. 네. 청주 집회에 오는 건데 지금 그 지방 집회 말고 어쨌든 한동훈 집 앞 집회는 태극기 촛불이 마치 청주 집회한테 다 몰려간다 하면 몇 천명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그래서 못 도망간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거기서 안 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그 가족들 얘기하는데 가족을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아내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안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이라고요 소문. 그러니까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가야 되겠네. 네. 총선 전에 가발 날리고 총선 끝나고 성렬 날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MB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어쨌든 조작이 공식화되는 순간에요 윤석열 뭐 빠져나가요. 그렇죠. 자기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면 이 천인공노한 조작을 이 PC가 하나 나는 것도 두 개가 있다면 하나 또 있어. 예. 아까 얘기한 그것도 최태원이 걸려 있어. 최태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최태원까지 다 한동훈이가 기획해가지고 다 했다고 그 누가 믿습니까? 한동훈이가 그럴 기획할 머리도 안 되고 걔는 시키는 대로 야 조작하면 조작하는 스타일이고 최태원이 나오잖아. 최태원과 한동훈은 구체적으로 연결고리가 없어. 그런데 최태원과 윤석열은 아주 든든한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최태원은 그거 누가 일단은 동창이야. 아 지금 최태원이가 한동훈 지시 받고 조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최태원을 국정농단 그 사태에서 구원해 준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윤석열. 그게 아닙니까? 박영수하고 한 그 라인이고.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역할을. 네. 그렇죠. 네. 네. 대장동의 역할. 대장동 있잖아. 되게 웃긴 게요. 아까 첫 번째 조작은 김수남이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박영수가 한 건데. 네. 김수남, 박영수가 하나씩 조작을 했어. 둘 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고. 당연하죠. 그 대장동의 뒷돈은 SK가 됐어요. 자, 그 얘기 우리 일요일날 민생경제에서 파헤쳐 드립니다. 민생경제 일요일날 꼭 챙겨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지금 재밌는 댓글이 올라와. 너무너무, 예, 뭐가 재밌어요? 변 대표님 예쁨주의. 자, 저기요. 저는 더 재밌는 거 봤어요. 그, 최평 키가 얼마예요? 왜냐면은 지금, 키가 큰 편인데 우리 두 사람보다 작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일 작아 보인다 지금. 아 저희 지금 평균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아 뭐 거인 옆에 있으니까 쭈그려지네. 자, 여러분 이 타임에서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더 김현주입니다. 경피도 걱정 없는 안전한 천연 원료로 잘 만든 아로마더 시그니처 오가닉 내추럴 헤어 앤 바디 케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미 소문난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출시한 바디워시와 크림도 좋은 후기들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인증 100% 천연 원료로 만든 유기농 헤어 케어와 바디 케어의 장점은 첫째, 유해의심 화학 합성 물질로부터 우리의 피부와 모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분에 예민한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둘째, 즉각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와 모발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건강하게 도와주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즐기실 수 있어요. 개발자인 아로마더가 암수술 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증받은 천연 유기농 제품이에요. 자연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천연 유기농 제품 믿고 선택하세요. 아로마더입니다. 아로마더. 네. 소개해 주시죠. 아로마더 오가닉 내추럴 샴푸 앤 트리트먼트 플러스 바디워시 앤 바디크림 4종 세트를 14만 6천 원에 구매하실 경우에 여행용 세트를 시가 4만 5천 원. 이거 뭘 사업품이죠. 이거 4천 공 하나 빼죠. 4,100원으로. 야, 이렇게 네 개를 사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애기들을 갖다 하나씩 다 네, 그게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예. 예. 아로마더의 모든 제품은요. 유럽 통합 코스모스에서 유기농 인증과 100% 천연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코스모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화장품 유기농 인증 기관입니다. 아로마더는 30년 경력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현주 대표가 원료 선택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만듭니다. 예. 아로마더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 크림 뷰티를 실천하는 믿을 수 있는 오가닉 내추럴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자, 지금 그 이 아로마더 우리 써본분들은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요거 요 세트 나왔다는데 저는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원가가 와 원가를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특별한 그런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께 조건에 14만 6천 원에 4만 5천 원짜리가 그냥 들어와요. 네, 사은품이 4만 5천 원. 그러면 이거 10만 1천 원이라는 거야. 아, 이래갖고 나보세요 김현주 대표님. 그러니까 야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방송이 제대로 끝까지 운영이 되려면
이게 광고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아로마다. 아로마다 특히 헤어 바디 제품 써본 제가 강추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한 달 해보고 판매량이 증가가 안 되면은 네. 광고 빼신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도 빠지고. 010-5206-5340. 아로마도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풀어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무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청담동 술자리. 이거 그 파장과 그 의미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제가 연구조사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강진구 기자가 지금 전담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 자 생각해 보자고요. 밤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랑 같이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모종의 어떤 거래이든 뭐를 한 거로 추정되는 그런 술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만나는 것 자체도 엄청난 그런 파장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그 자리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예. 뭐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으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났다면 어떤 논의들을 했는지 두 가지 추정이 있어요. 하나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협의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좀 약해. 예, 그런 얘기가 한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판사 임용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30명씩 만났다 그러는데 저는 30명까지는 믿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꽤 예, 김앤장의 헤드들 대가리들만 와서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드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면 굉장히 굵직한 어떤 딜이나 뭘 성사시키고 그것을 의견을 나눈 그런 자리가 아니었느냐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대통령과 그 법무장관이 사기업이에요 어쨌건 예. 김앤장은 사기업 관계자들을 비공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건 상당히 탄핵사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요거는 근데 정황이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그 변희재 대표가 한동훈한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템블릿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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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는데도 대응을 안 하잖아요. 지금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뭐 압수수색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GPS 자료 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고소를 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으면은 네. 이게 어려울까?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GPS 자료를 찾아서 한동훈과 윤석열 쪽에서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네. 입증 책임도 그쪽에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의혹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벌써 얼마나 1년 7개월 7개월 동안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다. 경찰 수사 네. 결과도 못 내고 있어요. 네, 지금 원래는 그 날짜 그 시간대 거기 있었다 썼다 입증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 예. 요즘 IT 기술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더군다나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예. 이상하다. 의혹적인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요, 어쨌든,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뭐, 무혐의 낸다면. 수사한다면 무혐의 낼래? 무혐의 낸다면 그건 끝난 거죠, 그냥. 거. 무혐의 낸다면은, 뭐, 물론 무혐의라 해가지고 그게 사실 입증된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까지 가기 때문에, 예. 무혐의 내면 뭐 완전히 박살 나는 거지. 그러면 예. 특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 기소를 한다. 제가 보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저도 태블릿 PC가 마찬가지인데, 예. 기소를 당하면서, 모든 경찰의 이제 이 수사 기록과 증거가 이제 확보가 돼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저도 의혹적이자고 강진구도 의혹적이자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날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그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네.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때 저를 억지로 구속시켰냐. 구속됐을 때는 이렇게 자료 검토하고 뭐 대응하게 좀 여의치 않은 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들어보면. 네. 그래서 강진구 기자도 때 구속시키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지. 구속이 안 돼버렸잖아요. 안 돼버렸어요. 이래버리면요. 구속을 못 시키면 올해 강진구 기자는 기소되면 날라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모든 자료를 저 볼 때 아마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유조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제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못하는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지금 결정적인 정황들 몇 개가 있는데 우선 한동훈은 지금 10억짜리 민사소송도 넣어놨어요. 근데 민사소송이 진행이 안 돼. 근데 이게 민사는 형사로 놓으면요. 형사사건 진행되고 오고 합시다. 던지기 때문에
딱 법무장관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형사사건 진행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진행시키면 되죠. 지가 진행시킨 다음에 민사 진행하면 되는데 민사를 저렇게 던져놓으면요. 형사사건 진행 안 됐네요. 안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기일 변론 시간에 맨 처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들이 이제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때 잔뜩 갖고 왔던 게 조선일보 기사야 다. 근데 민사는요. 증거라는 게 그냥 막 지들끼리 갖다 내는 거고 증거조차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고 결국 이런 사건은 형사에서 재판돼야 되는데 그렇죠. 형사 사건을 한동훈이 진행 안 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왜 충분히 자기 사건이고 그런 권한이 있고 벌써 영장을 두 번 가까이 쳤는데 왜 이 못 내냐 이 결론을 한동훈이 주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10월 25일날 기사 SBS 기사 보세요. 다 걸겠다 그랬어. 너 뭘 걸 거냐? 나 다 걸겠다. 뒷골목 협박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GPS 기록도 안 내놓고 있다니까? 블랙박스 없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 기사든 누구든 아니, 있을 거 아니야? 기사든 뭐 핸드폰이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료든 아니면 그 사람의 심지어 그럼 특근 그 여부, 그거라도 내라 그랬어. 다 비공개야. 그러니까 그거 비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 국가 기밀이야. 그러니까. 차량 운행 기록. 더 탐사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걸 왜 못 냅니까? 그 저희가 참고로 태블릿 PC 두 번째 장시호 태블릿 PC. 예. 장시호가 최소한의 뭐 집에서 들고 나왔다. 예. 그 들고 나온 CCTV 영상 기록이 있다. 예. 증거를 올라왔거든요. 증거를 안 내놓는 거야 지금까지. 아직도? 아직도 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법원이 가져오라 그랬는데 예. 검찰 애들이 국가 기밀이라고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국가 기밀인데? 최소한 집에서 TCTV하고는 TCTV가 국가 기밀이고 국가의 뭐 안정지서를 해칠 수가 있어서 못 내놓는다. 그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좀 공개가 되면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는 얘기 아니야? 지들 있잖아.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하 빌딩이라고 특정이 됐잖아. 지금 장소를 그거를 이미 10월 14일에 특정했었어요. 더탐사가 그러니까 더탐사가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고 뭐 보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개구라를 치고 있는 거고 10월 14일에 이하를 특정했어. 그래서 그거를 첼리스트한테 보냈어. 여기 맞지 않냐고. 그리고 그걸 제보자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 경찰도 알고 있어요. 근데 경찰은 신문 조서에 보면은 티켓을 아십니까? 이러고 나오거든. 티켓? 어. 티켓가 거기 알 고깃집 바로 앞에 있는 그 조금 포탈치만한 집. 처음에 이제 조금 예, 혼란이 있었어. 혼란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거기가 GPS를 딱 찍으면 알 고기나 티켓나 동일한 장소로 나와. 그러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티켓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조작에 어떤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진 게 이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인데 문제는 이하의 CCTV가 여러 군데 있거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없애겠어. 그러니까 19일, 20일 거 CCTV만 다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확인했어. 그 시간대. 다 확인했는데 확인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거기서 뭐 아무것도 안 났다. 그럼 천공이 안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천공 없더라. 땄잖아. 근데 지금 까고 있습니까? 못 까고 있잖아. 왜 그러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괴담이고 이거 청담도 괴담이고 태블릿도 괴담이고 다 괴담인데 아 자기들이 증거를 확보한 거잖아요 지금. 확보 다 했어. 없었다면은 네. 그럼 그냥 공개하면 끝날 일 아니야. 심지어 그 증거 중에 하나 흘려가지고 지금 대서특필했던 조선일보 기사가 뭐냐.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모 모텔에 있었다. 이게 대서특필 됐잖아요. 그거 사실로 확인된 거잖아요. 그거 뭘로 알았어? 아 모텔에 있었어요? 모텔에 있었어. 그런데 그게 어디서 확인됐냐면 첼리스트의 폰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왜 첼리스트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뭘 마셨는지 이걸 왜 특정을 못하고 수사 결과 전혀 못 내놓고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모든 증거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촉구를 하는 게 빨리 강준 기자 입장에서도 결론 빨리 내려와. 무혐의 하든지 기소하든지 그럼 어쨌든 조작을 했던 뭐 은폐했던 최소한 증거는 나오니까 저는 이 정도 사건이면 그 증거 기록만 공개되더라도 저는 처음에는 설마 증거를 조작했다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 오래 걸렸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 사건 내에서는 다 그냥 마음경과 함경 드려볼 거 아닙니까.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좀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일단 결론을 빨리 내려라. 예. 그래서 무혐의 하면은 이제 특검 가야 되는 거고. 예.
기소하면은 증거 빨리 내놔라.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압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분이 한번 만나야 되겠다. 누구야? 변 대표님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강진구 기자. 나를 빨리 기소해라. 나를 빨리 구속해라.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아니 저는 구속이 이미 돼 있는 상태. 아, 뭐 보석인. 저는 이미 구속되고 쫙 가 있는 상태고 지금 강진구 기자의 초입 단계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은 증거나 이런 것들을 까지 않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뭔 짓을 했는지를 살짝만 살펴볼게요. 자, 어떤 짓을 했느냐. 10월 25일 날, 자, 요거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월 25일 날 SBS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첼리스트의 지인을 인터뷰해요. 저거를 원래 첼리스트가 인터뷰했다라고 해놓고 작성을 8시 3분에 그 메인 뉴스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했어. 지인이라고. 저것도 웃겨요. 그렇게 해놓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맞는데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 저것도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다며 지인이. 그리고 이게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몰아가요. 저 데이트 폭력으로 몰아가는데 오마이뉴스 기사도 지금 한몫했어요. 이 기사가 10월 28일에 있는 기사인데 이 기사가 사실은 지금 삭제됐습니다. 삭제됐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 그 지금 11월 1일에 또 본인이 올려있는 저 트윗을 통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특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데이트 폭력, 스토커 이런 식의 그 어떤 일종의 메신저 공격이 그다음부터 시작돼가지고 무려 한 달간 기사로 따지면 뭐 거의 5천여 개의 기사 그리고 매체만 해도 150개의 매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쏟아붓는 거죠. 지금 저게 초기에 이렇게 그 28일 날 저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나오고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더 지피려고 김행이 딱 나와요. 김행 잘 아시죠? 김행 씨. 저 최고인이에요. 저게. 네. 네. 그 김행 씨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자기가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김행의 인터뷰를 150개 매체가 또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제보자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세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세현도 한몫을 합니다. 가세현이 11월 8일 날 핸드싱크 의혹을 내세우면서 제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죠. 예, 그것도 조선일보에서 받아갖고 키웁니다. 자, 이거 저기 프레임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두 남녀의 어떤 그 싸움이다. 사적인 어떤 네. 관계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메신저를 공격한 거죠. 그렇죠. 네. 두 명의 한 명은 뭐 제보자고 한 명은 그 제보 자료를 제공한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악마해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한 첼리스트의 유튜브 연주 영상이 가짜든 진짜든 그게 본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고 심지어 영상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세요. 연주 영상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첼리스트의 제보자의 뭐 왜 집에 안 보냈니 하면서 또 오마이 기자까지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게 무슨 진흙탕 불륜 소설을 만들어 놓죠. 여기까지 가면서 아무것도 증거는 제시하거나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증거는 이제 이 제시는 기소가 돼야지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최대 문제가 뭐냐?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질질 끌 수도 있잖아. 이것도 한동훈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 막다른 골목은 있어요. 기소를 아무리 끌어도 결국 답은 내야 돼. 무혐의든 기소든. 무혐의하면은 아까 특검. 기소하면 증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답은 정해졌죠, 둘 중에. 아니,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세월아 내월아. 아, 저도 세월아 내월아 그렇죠. 예, 세월아 내월아. 자, 예. 근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오늘 최초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게 있는데, 한동훈의 행보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한동훈은 이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변희진 대표는? 일단, 10월 24일 국정감사에 때,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하면서, 한동훈이 이걸 안 것처럼, 모든 언론들을 몰아갔잖아요. 그때 알았을까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사건들 내가 무조건 증거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 안 합니다. 예. 뭐 심장이 걸리는데 그게 있어야 돼. 이게 언론 보도가요. 나중에 이 사건도 보면요. 언론 보도 나온 거 다 다르게 나와요. 증거하고. 저는 좀 뭐 추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어야 돼.
되겠다. 그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게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벌써 끝났어. 이건 벌써 강진구 처벌받고 끝났어야 할 사건은. 너무 그렇지?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네, 이걸 수사결 발표 못하고 있다는 거는 아주 이거는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뒤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계속 이제 우리는 빨리 증거 내놔라 기소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작전을 써야 된다. 이 상태에서는 추론할 수가 없어. 이 언론 보도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일단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한동훈은 그 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10월 19일에 갑자기 민주당사를 칩니다. 민주당사 압색 이거 그 대장동으로 압색했다고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날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파행이 돼요. 그리고 24일 날 또 토칩니다. 근데 정확하게 10월 11일 날 이세창의 자백을 받아냈거든요. 그리고 이세창의 자백을 받아낸 이후에 사실은 강진구 기자가 자백을 이 사건을 게? 이렇게 받아내고 지금 이 자료를 갖다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때 이세창이 결국 자기가 전화해서 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 문자는 그 방송 전에 지금 주고받은 문자들인 거죠? 10월 11일에 주고받은 거예요. 10월 11일. 청담 제보자와 강진구 기자가. 강진구 기자가. 그리고 문제는 10월 12일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결국 10월 19일에 갑자기 민주당사 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김우겸 의원과 그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국감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걸 의견을 나눴던 때예요. 저게 14일이에요. 그리고 19일 날 민주당사 압색이 들어간 거죠. 결국 국감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늦추는 가운데에서 이 첼리스트를 뭔가 잡아야 된다. 포섭해야 된다. 이런 작전들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포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지금 더탐사와 김성수TV가 함께 취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청담동 술자리 이 진실이 증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증거가 획득됐을 때는 분명히 탄핵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너는 분명히 만났다 자백을 해라 자백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은 당연히 이거는 탄핵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사유 아닙니까? 또 추론으로 얘기는 하기는 힘드시다. 그렇죠.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하여튼 지금 의심과 의혹 단계인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증거를 좀 보면은 뭐 예. 하루 만에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없으니까 이게 첼리스트가 진술을 번복한다면 첼리스트 진술은 저는 막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의미 없는 단계다. 어차피 이건 물증으로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이것들은 그리고 물증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우리 태블릿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증언 필요 없고 다 물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증거들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게 검찰하고요 그 판결에 전부 다 막 증언으로 막 판결 때렸어요. 이게 증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증거 찾아서 반박했거든요. 이 증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체리스트가 무슨 얘기든 관계없이요 충분히 물증으로 다 입증이 될 거라고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체리스트의 말은 사실은 뭐 거짓말이라고 했던 말던 사실은 그 증언 자체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다뤄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처지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얼마나 압박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게 뭐 증언에 대해서는 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냐. 재판 들어가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GPS 기록 또 뭐 CCTV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의 그 뭐 경호 라인들 이동 그렇죠. 그 경호 라인들의 특권 수당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대통령실하고 예. 법무장관 차량하고 그런 데 들어갔어야 되거든. 맞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황으로 볼 때는 지금 증거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 지금 다 이미 정리를 했다. 짜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증거 조작이 다 됐으니까 막판에 뒤집게 하겠다. 근데 저희도 그 자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사면서 검찰하고 경찰이 증거 조작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심하고 들여다보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못 잡은 거지. 그렇지. 한번 전문가들 10대만 모아가지고 딱 들어보잖아요.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증거 조작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압박들을 지금 가야 되는 시점이네. 나는 증거 조작이 어려우니까 늦어지지 않는가. 어렵지. 그러니까 태블릿 진짜. 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방대하잖아 이게. 지금. 태블릿 때만 하더라도 누가 검찰이 지금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했는데 이제 걸려서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증거 조작이 쉽지 않아진 거죠 이게. 지금 소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도 지금 수사가 하나씩 늘어지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못 잡았어. 증거 조작해야 되는데 이게 또 걸리니까 이제 자꾸 걸리니까 증거 조작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 뭐 그 특근 수당 장부 이런 것들은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전자결제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수기를 안 한다니까 이제 전자결제로 다 해버려. 그거는 삭제를 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계속 시간을 막 늦춰가지고 경찰 중에 누가 하나를 심어가지고 뭐 이제 하드디스크를 갖다 교체할 시기가 됐다 어쩌고 하면서 이러면서 지울 이러는 걸 도전해 볼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박혀질 리가 없다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처음에 했을 때 SKT 그 태블릿 계약서를 검찰이 위조했을 거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1년 뒤에 잡은 이유가 우리가 의심했었으면 바로 잡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의심 안 하고 갔다가 1년 잡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확답드릴 수 있을게요. 이게 강제구제가 기소가 돼가지고 증거 보잖아요. 제가 증거 검토 우리 자문위원 참여해서요. 네. 우리의 그 답근 노하우 보면요. 하루 이틀이면요. 웬만 다 잡아낼 거예요. 협조해 주실 겁니까? 제가 들어가서 제가 다 먹어요. 자, 여기서. 야, 변희재 대표의 아주 딱 잡나. 공문 같은 거, 난 저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 FC에 갑자기 무슨 뭐 두산에서 공문을 발견했다. 아니, 몇 년 전에 안 나오다가 두산에서 뇌물을 준 공문을 발견했다. 100% 유지했을 거야, 나 그 보나마나. 100% 위조? 아니, 계약서도, 그, 고객 DB에 들어가 있는 계약서 유지했는데, 대기업 공문 위조하는 거 아무 일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걸 매 눈으로 노려보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사문서 쪽은 위조가 조금 더 용이해요. 그렇죠. 그건 더 쉽죠. 그렇죠. 회사도 위조했는데 그러니까, 사문서까지 위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뭐가 있다. 두산에서 무슨 공문이 이런 거는 조금 용이해. 근데 공문이 실제로 성남시에 도착해 있는 걸 뭘 위조한다. 요거는 좀 어렵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위조했다는 전제로 잡기 시작하면 다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내부 문서로 전자결제 시스템에 올라가 있던 걸 위조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건 진짜 뭐가 진짜 전문 해커가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는 한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한동훈의 표정을 좀 우리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우리는 이제 윤석열 탄핵을 가야 된다. 이런 데는 공감대 형성된 거고 탄핵에 이제 두 가지 열쇠로 지금 태블릿 PC와 청담동 술자리를 계속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설명을 좀 드린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예. 예. 그 과정에서. 또 강진구제가 예. 또 계속 자기 조사 연구 안 하겠습니까? 자기 일인데. 강진구 의장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강진구 그거를 또 어떤 역습들을 좀 오는데 함부로 까지 못할 거고. 그렇지. 지금 뭐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야기까지 이렇게 마쳤고요. 지금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GB 화장품입니다. GB 화장품, 굿모닝 바이오 연구소의 특별한 화장품. 지금 이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손혜원 의원님의 오빠가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엄청난 판매고를 내고 또 후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가 막힌 후기들이 달려있는 그런 제품인데 실제로 보십시오. 야 최고 완전 최고. 처음 써보고 두 번째로 또 구매한 거입니다. 이후에 대량 구매도 했어요. 딸아이 여름에 효과 보고 습진도 효과 보고 얼굴도 하얗게 되고 피부결도 촉촉하니 보드랍고 다 좋아요.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도 많이 했어요. 지인 아들들이 여드름 때문에 많이들 샀어요. 물어보니 잘 쓰고 있다고. 좀 이렇게 아주 정말 진정성이 담긴 이 사진 후기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뒤도 보면은 제품 너무 좋아요. 엄마 강추로 구매했는데 역시 좋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써보고 딸한테 이걸 그 선물해주고 또 아들한테 발라주고
이러면서 입에서 입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엄청난 매출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제품, GB 화장품입니다. 특유의 향기가 있는데 이 특유의 향기가 바로 그 이 성분의 향기인데요. 이 성분의 향기가 처음에는 독특한 화장품이다. 이 냄새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막 이 그 향이 그리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일주일 정도 사용한 그런 그 후기, 이 GB 크림을 알고 바로 구매를 할까 하다가 화장품도 입고 해서 미룬 게 후회가 될 정도라고. GB2 스킨이 바르면 바로 흡수되고 피부가 쫀쫀하고 탄력이 느껴진다. 이 GB 제품들은 진짜 후기들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기 스스로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강추하는 이런 버벌 마케팅으로 이만큼 판매를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저 손혜원 손혜원 의원님이 직접 오빠를 졸라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좀 잘 되게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도 손혜원 손혜원 TV 이외에는 처음으로 하는 그런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 대표님 어깨에 좀 짐이 이렇게 딱 얹어지는 것 같아요. 이 GB 화장품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셔야 이 우리 좌충우돌의 그런 앞길을 닦아주는 그런 제품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GB 화장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GB 화장품은 뭐 여러분 뭐 그냥 네이버 들어가 가지고 GB 화장품 치면은 바로 올라와요. 그 피디님 한번 올라온 그 이미지 좀 보여주시죠.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정말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화장품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녹색 창에서 GB 화장품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손혜원 TV에서 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좀 사주세요. 아, 우리 불쌍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최한우 평론가 시간입니다. 저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GB 화장품 여러 가지 다양한 세트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요즘에 조국에 꽂혀가지고 계속 조국 얘기만 하고 계세요. 아 오늘 그 일단 불체포 특검 문제. 네. 그거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 그래서 변희재 대표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일단 포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검찰 조사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받겠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는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검찰에 투항하는 거다. 투항 노선이다. 야당이 아니다, 이러면. 비판한 게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비판은 아니다. 제가 영상을 다, 원영상을 다 봤고. 예, 예. 송 대표 입장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비판한 게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송 대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포기를 한 거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던져낼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던져낸 거지.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고, 예.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포기했다고 비판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의해서 내 던진 거다, 이거는 지금. 그렇지.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고육지책이었다? 고육지책으로. 네. 그렇게.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이거 갖고 있으면요, 지금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 영장 몇 개 들어올지 모르는데 딴 사람 못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추미애 대표의 그 주장하고 거의 비슷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야말로 가드를 내리고 얻어맞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왔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사실 원래 오늘 우리가 해드리려는 제목이 이재용 이낙연 연대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하려고 했었죠. 그에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용 이낙연 연대가 이제 이른바 이재용 씨가 왜 갑자기 민주화 이사장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이 민주당에 있는 그 뭐 나는 수박을 하는데 나는 뭐 수박을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민주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니까. 다 그래도 민주화 운동 명찰 달고 있습니다. 예. 서른이니 뭐 박용진이니. 예. 그러니까 이재호 씨가 민주화 이 파리에서 민주화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정치 공작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 정치 공작의 핵심은 이쪽 수박은 이재명을 제거해 달라. 잡아가 달라. 이겁니다. 어허. 잡아가죠 제발. 근데 그러면 야, 검찰에서 잡아가 달라. 왜 당권 문제가 걸려 있죠. 당권 문제.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그러면 이쪽 윤석열이나 이쪽 쪽은 뭐냐? 그래 잡아가 줄 테니까 너희들 중대 선거구제하고 내각 잡이랄라 이렇게 딜을 치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 그랬을 때 자 영장을 쳤어요. 협의되면 그 수박들 뭐 그때 계산해 보니까 뭐 26표면 이탈문 그냥 가던데 그거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당권 문제. 이낙연계만 해도 그러니까 당권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윤관석이나 이성만 같은 경우는 당권과 관계 없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 어찌 보면은 자기대로 투표했는데 이거는 개파 한 30명만 다 뭉치면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 이재명 대표는 뭐만 있다가 개파들의 배반으로 딱 가결이 되면은 법원에 그냥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정치적으로 먼저 결정을 내버리는 거니까. 정치화돼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거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미 범죄자가 돼버린 상태에서 법원에 들어가면은 어유 판사가 안 그래도 그 정권에 아부하고 싶은데 얼마나 편하게 영장 발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네 영장 판사. 그러니까 이거는 어? 자기가 이걸 안 던져버리면요 악수라도 못 하고 가는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었다고. 아. 이낙연 이재명. 아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네. 근데 먼저 제가 볼 때는 던져버리 잘 던진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 대표도 어느 정도 이 감을 잡은 거죠. 감 있었겠죠. 자, 아, 내가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재호가 뒤에서 뭔가 꼼수를 갖다가 이렇게 막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MB계 그러니까 김한길 이재호가 지금 붙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김한길은 이제 윤석열 쪽에서 움직이고 이재호는 MB계 쪽에서 움직이는데 뭐 둘이 뭐 삼육이죠. 삼육. 그 정치 그 공작의 달인들이고 MB계라는 데가 이명박은 생각보다 그 좀 이게 머리가 생각보다가 아니고 생각 그대로 그렇게 막 확 돌아가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몸이 빨리 움직이는 스타일이지. 그 머리를 누가 해주냐? 이재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은 이동관이 하는 거고. 그럼 이동관이 버릴 수가 없겠네, 쟤는. 아우, 그 이재호 쪽에 그, 아니, 이명박 쪽 전체를 다 이동관이 끌고 오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 이재호가 그거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장악했을 때도, 요 이재호가 이동관은 박근혜 쪽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쭉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결기도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만만한 인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재호가 움직여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맡았어. 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스며들어가겠다.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정계 개편도 자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는 개헌이나 이런 걸 모든 것들은 87년 체제에 이제 이른바 승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헌법이 87년 체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87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 그 퇴물들이 모여서 87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간다. 이게 사실은 중대선거구제하고 내각제겠다는 거거든. 이재명 잡아놓고. 그러기에는 민주화기념사업 이사장 자리가 굉장히 좋죠. 고 포장하기에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으니. 저쪽도 민주화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라이트 애들 꽤 많아요. 저기 민주화 애들. 아니 그, 그러면 진짜 이재명의 선택이 신의 한 수네. 아니 고육지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던져야 될 타인에 던진 거네. 정말 위험한 판벌을 될 뻔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나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뒤에서 스며들고 있는 애들, 이 스며들고 있는 애들이 지속적으로 검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불체포 그러니까 그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압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막아줄 수가 없으니까. 당대표는 방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만 혼자 살겠다고 방탄했다. 너 옷 벗고 나가라. 어정쩡하게 되는 거죠.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네, 공격을 네, 하기 시작하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이제 대표. 그렇죠. 그러면서 버틴 네. 거지 지금.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들은 안 되겠다 판단해서 확 던졌고 난 그건 그래도 이재명 기질이 있으니까 던졌어요. 그러니까 네. 던짐으로써 이제 지금 검찰과 민주당 수박. 의원들 그, 수박이라는 단어 안 쓰나? 예, 수박. 수박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표가 당부를 했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박수 네, 박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국면이 이상하게 전개가 되네. 이제 예, 그 이낙연이 내일 모레 오잖아요. 내일 모레 오면은 이제 당연히 이재호하고 만날 텐데 야밤에 만나느냐 낮에 만나냐만 나왔는데 이제는 야밤에 만날까지 높아져가지고 작전 변경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스탑 꼬인 거야. 스탑이 꼬였지. 꼬였지. 네. 그래서 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이재명을 제끼려는 움직임이 뭐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내부에. 근데 그게 한 30, 40명만 돼도 체포동의안 가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아니, 지난번에 이탈표가 39표가 이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기권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부결된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 암시만 준 거지. 그게 기권이 아니라 가결로 갔으면 이미 끝났다고. 그때. 끝난 거지. 그러니까 2월 27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도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좀 위축됐던 거야. 그럼 통합 노선으로 확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미래 요구 수용하고, 송갑석 최고위원 지명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해봐도, 아, 이것들은 이미 판 짰다. 그럼. 판 짰다. 이거 당권 탈출이고 판 짰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를 밀어붙이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혁신위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나 불체포 특권 놓을게. 나 놓을게. 니들이 하란 대로 다 했다. 이제 다 이란 대로 붙어보자. 이런 식의 결기를 갖다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다 던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1차 표결 앞두고 그 서른이니 뭐 조은철이니 만나고 다니는 게 되게 안 좋게 보였거든. 이거 완전히 그냥 표구걸하러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는 던졌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 오히려 전국을 다니면서 이 검찰 독재를 막 떠들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이른바 야당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야당 정치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의 칼을 뽑겠다라는 저는 의지도 이게 표현이 된 거라고 봐요. 그렇죠. 더 이상 니네 눈치 안 봐. 니들하고 손 안 잡아. 이런 이제 선언을 한 거고 지금 이 대표가 구성 안 될 방법은 여론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그리고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뭐 대장동 재판 다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다 보석으로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구속한다?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질 끌면서 체포동의안 부결하면은 비난하고 이래서 갈리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7, 8월 안에 영장 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이제 초읽기 그쪽도 똥줄 타지 이제. 자기 저쪽 보수도 골치 아픈 게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자인데. 그렇지. 그걸 받들어 모시게 제가 변절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옛날 변절자는 무슨 명목까지 있었냐면은 칼잡이 윤석열이 문재인, 박전,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지금도.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서점 잘하고 있지. 그렇지. 수사도 안 받고 있지. 박주희 씨는 뭐 완전히 방송 스타가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니까 지금 보수가 문재인, 박전 입도 못 열리고, 이제 무조건 이재명 잡을 거다 하고 외치고 있는데. 이재명도 던졌죠? 던졌게 된 거야. 지금까지는 핑계댔지. 아, 잡을 수 있었는데, 방탄 때 못 했다 그랬는데, 이제 던졌잖아요? 이래도 못 잡으면 이제 보수는 이제 윤석열 지지할 기반이 없어지니까. 7월 안에 영장 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지. 시급히. 질질 끌 수도 없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 저는 대선 때 이 보수 진영이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거는 복수의 칼로 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당한만큼 돌려주겠다. 이래서 쓴 건데. 아니, 지금 막상 보니까 이게 무딘칼이야, 지금. 무딘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빨이 다 빠져있어, 지금. 그리고 맨날 지금 주워 터지기만 하잖아요. 우리 변 대표님 가가지고 맨날 한동안한테 날 죽여라 하고 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검찰에 나가서 조사하라고 그러고 또 있고. 강진구, 와! 구성열차 기가! 두 번이나 기가! 그리고 이 대표도 지금 날 잡아가라. 이게 점점. 그러니까 검찰의 칼이 무서웠던 거는 검찰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놈들이 사익꾼들이야. 약팔았어. 날 잡아갈 자식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사익꾼들이면. 그렇지. 근데 그 초창기는 내가 그랬죠. 나도 검찰을 신뢰했었다.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제 널리 알려져서 이제 검찰 안 무서워요. 감옥 가는 게 감옥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게 무서운 건데. 사실 이제 이제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 감옥 가면 이거 뭐 훈장 나는 거 뻔한데 뭐. 나중에 이제 뭐 보상금 엄청 받을 거고. 보상? 공로 훈장 받을 거고. 잠깐 이건 적금 들어오는 거 같네. 지금 뭐라고? 제가 큰일 났어요, 변 대표님. 제가 이제 그쪽으로는 선배잖아요. 그렇죠. 이제 90년대부터 저는 이제 출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빵 맛을 들었어요. 요거 뽕보다 셉니다, 빵이. 저는. 야, 빵이 뽕보다 셉니다. 아, 세상 무서운 게 없거든, 이제. 저는 이 국가보상금이 아니라 내 사건에 SKT 개입돼 있죠.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 개입돼 있죠. 오, 재벌들이 더 있었잖아요. 얘네들 나 보상금 그냥 뜯어야죠. 변 대표님. 잠깐만, 좀 친해져야 될까? 가까이 지내요. 이거 정확적인 문제 아닐까? 그건 SK 그 최태원 전 재산 다 뺏을 겁니다. 저는 재벌 털어먹는 이런, 이런 거 못 해봤거든. 아, 나 좀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자,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제 지금 혁신위의 힘을 최대한 실어줘가지고 혁신위한테 정권 다 넘겨주고 저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요 전국 투어 옛날에 김대중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전국 투어 가서 검찰 까고 다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 해피스 투어 지금. 네. 네. 저는 아주 저기 TK 네. 영남권에 가서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진짜. 그쪽이 제일 직격탄을 맞는 데 아닙니까? 부산 이쪽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예요. 아 어제 더 탐사에서 그 기밀 문서 폭로가 됐어요. 예. 일본 외무성 그 간부가 그 일본 ADB 총재하고 나눈 그런 얘기가 이게 지네들끼리 그냥 메모로 해가지고 대외비로 보관하고 있던 게 까진 거예요. 그러니까 IAEA를 매수를 했어야 되니까 100만 유로. 100만 유로. 그것도 IAEA의 그 팀장을 매수한 거야.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또 들어 있어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하나는 7월 중순에 방류한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 계획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저는 총선 전에 방류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어떻게든 윤석열이 뭐 그 직원족이 지금 곤란하니 조금만 있다 풀어줘라 이렇게 구걸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총선 전에 이걸 푼다고. 아 일본 애들은요 윤석열 오래 못 간다고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내려오기 있을 때 빨리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려오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아 오래 못 가니까. 족박아. 아, 자민당에도 빨대가 있으세요? 있어요. 오. 아, 글로벌 보수야. 제가 보수잖아요. 일본 쪽 보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이 이제 보수가 약간 윤석열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일본도 찐보수한테 다 알려줬죠. 이놈 이거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실제로 그 사람이 칼럼을 막 썼어. 윤석열 이거 믿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버림받았다 해가지고 팍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있을 때 다 빠른 거죠. 예. 그럼 얘는 더 작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총선 전에 다 빨겠네. 그렇죠. 예? 아 미치겠다 진짜. 왜, 총선 때 되면 200석 나오니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저는 독도 도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독도 도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선 있을 때 해야 돼요. 그지 할 수 있는 찬스지. 이거 거의 마지막 찬스일 가능성이 있거든. 일본 애들 볼 때는 독도 뺏을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진짜 이제 정신 재밌겠다. 차려야 되네요. 재밌겠다라니 이 사람이 지금. 아니 그럼 독도를 일본 애들 도발을 하면은 저쪽에 위쪽에서 ICBM 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 겁나 재밌겠는데. 그럼 전쟁 나는 거야. 사람이 진짜. 나면 안 될까요? 자, A주님께서 솔직히 이거 진짜 걱정되긴 한다 얘기하잖아. 지금 이건 진짜 피부로 다가오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달라붙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 그렇지. 전 세계 운명이 결정돼. 아니 우리도 다 빨아먹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 한 동네 세면요. 누가 하나 호고 있으면 다 퍼지잖아. 그렇지. 외교부대 똑같더라고요. 호구를 잠깐만 지금 프랑스 가가지고 뭘 주고 왔을 것 같아. 아 프랑스에 가서 지갑까지 했잖아 이제. 아 프랑스 그 다방 보였어요? 응? 건이 다방? 가가지고 다방 커피 드세요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허구 많은 컨셉 중에 왜 해필 저는 다방을 잡냐 이거야. 그 잭만 돌려봤잖아. 아니 오봉을 돌려본 사람이 오봉을 하는 그 거야. 청와대 안에 탄핵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김건희 빈엿을 먹이는 거죠. 해필 왜 다방을 잡아? 그러니까. 아예 호텔로 잡지. 호딥을 입고. 예. 진짜 니체 여사. 아, 그 컨셉이 제일. 그러니까 완전히 조롱당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 그 이번에 그 엑스포 꼴찌를 지금 하고 있다고. 아 실제로 오늘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간 집계를 갖다 해본 거야. 그랬는데 80대 70대 30. 우리가 30. 30. 아니 거기 대통령이 왜 갑니까? 아니 거기 가가지고 PT는 PT를 납득이 안 돼. 예, 왜 어떤 대회 유치할 때 승산이 없으면은 그치 안 가야지. 안 가야 되는데 근데 거의 대통령이 프랑스까지 가서 설쳤다는 거는 진짜 누구 하나 대통령실 안에서 윤석열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MB계일 가능성 없다고 보죠. MB계들이. 예. 완전히 그냥 병신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려고 그러는 얘기예요. 아, 지금 그런 얘기가 돌아요. 네. 아까 다방권도 마찬가지고. 네. 진보 쪽에서 네. 이낙연계가 지난 대선 때 이 사보타지를 한 이유가 이 집권 전략이 이번에 윤석열을 세운 다음에 2년 뒤에 탄핵을 하고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내각제일 겁니다. 네. 아, 실제로 계획?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내각제. 네. 그래서. 그럼 딱 맞네. 일부러 손잡고. 둘 다 치는 거야. 윤석열, 이재명 다 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6개월씩 이제 이낙연, 이재호, 김무성 이제 돌아가면서 먹는 거죠. 6개월째. 너 한번
총리 한 박지원 뭐 너 총리 한 번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나라를 얘네가 내각제로 지금 갈 정치적 동력이 없어요. 어쨌건 국민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 그 투표 안 하고도 이제 가게끔 이제 얘네들 또 이제 그거 하려고 김진표가 네. 개헌 없는 뭐 약치고는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국민 투표 없는 개헌 이런 네. 거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잠걸이 엄청 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제를 가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면 대통령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윤석열 존재 자체가 대통령제의 네. 심각성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걸 윤석열. 보여줘야 되니까 끝판으로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완전 병신 짓을 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게 국민들한테 대통령제에 신분을 나게 만들어. 그래서 이재호 씨가 엄청 많이 떠들고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다,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바람잡으려고 하는 거네. 그런데 그렇게 매부쇼에서 그렇게 스피커를 대주는 거야 지금? 이재호 씨가 버리고 나갔어요, 매부쇼. 아, 매부쇼 버렸어? 예. 네. 아, 이제 여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랬구나. 그렇게 열심히 매부쇼에서 이렇게 자기 그 존재 가치를 갖다 활용하면서 세탁. 하더니 경력 세탁 다. 경력 세탁을 세탁 다 하고. 매부쇼가 당했지. 에, 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만 좌우합작을 한 게 아니었어. 그들도 좌우합작을 했네. 아니 윤석열 자체가 좌우합작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변절 보수 변절 진보의 결합이 윤석열 정권 탄생한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김갑수 그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충격적인 폭로를 했어요. 자기가 오디오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삼청동에 기가 막힌 이렇게 실내 바를 갖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편하게 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근데 그 윤석열이 누구랑 같이 왔느냐? 주땡땡, 양땡땡 이들과 같이 왔다 이거야. 뭘 땡땡이야? 아니 아직까지 땡땡이라고 해줘야지. 아니 뭐 다 하는 얘기는 아니, 거기서 그렇게 놀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이자 양 저기 저 그 정도까지. 더 몇 명이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아,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 이제. 아, 저는 그 진보 밀정 잡는 게 이제 취미생활입니다. 아, 지금 양정철 주진우가 이 어마어마한 사단을 만든 주범이잖아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인 거야. 네. 검찰총장에만 안고 잤어도 이런 지경이 됩니까, 나라가?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놔둔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갑수 형님이 너무 충격받아갖고 이건 뭐 완전히 뒤에서 지들끼리는 그냥 같이 한 팀이야. 한 패거리야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변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보수 진영 움직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들이 지금도 이거 작전 돌리고 있어요. 시나리오 돌리고 있다라는 게 좀 확실하고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도 뭔가 모종의 계획이 플레이 나올 거다 지금. 이대로 선거 안 치러집니다. 네, 이대로 뭐 안 간다는 거예요. 판 들어서 이상한 공작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감지가 되는 건 다당제를 만들겠다는 게 확실한 그 음모인데. 자꾸 신당 창당을 막 붙이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여튼 요 내각제 노당들의 내각제를 좋아하는 게 국민의 투표로는 절대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렇지. 판을 바꿔서 노인들끼리 나눠 먹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당제가 됐을 때 중대선거구제의 명분이 생겨버려요. 다당제가 되면 그 중대선거구제 되면은 한 지역에서 한 8명 뽑아버리면요 대표적으로 박지원 같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름값만 가지고도 이재호 저 서울을 한 6개 거리로 나눈다 여러 명 뽑는다 이재호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되지 은평에 가면은 뭐. 그래서 이제 영구집권 근데 사실은 자민당 그러니까 이번 자민당 이제 그런 식으로 영구집권까지 갔었죠 나중에 고이즈미 때 바뀌었는데 그렇지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좀 가서 귀족 정치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각제라는 게 정치 뭐 이른바 뭐 운문가들 일본에 보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김진표 이낙연 다 뒤져보면 내각제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이 음모들을 갖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각제 세력들을 구분해내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데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좌충우돌을 갖다 만든 이유는 사실은 지금이 정말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정확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 특권의 포기서부터 그리고 있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짚어봤는데 좌우합작 그 집회가 청주에서 이번 주말에 이번 주 청주에 있죠. 예, 청주. 청주에서는 소영길 대표가 오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 씨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한동훈 정도는 MB계까지 끝내야지. 예, MB계들도 지금 이해가 맞으니까 한동훈까지는 정리하고 가겠다 한 달 안에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좌우합작 집회를 주도하는 분이 안진걸 소장은 보수정은 제가 하는 거고. 근데 보수정은 아직 좀 미약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태블릿 PC 터지니까 이 보수 쪽이 정신이 없어요. 어허. 왜냐면 태블릿 조작을 그렇게 외쳐가지고 후원금 막 받아먹은 자들이 한동훈 유성진 주범이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그래서 막 지금 이상한 말들 내버리고 있는데 뭐 소영길이 미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변절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런 많이 사람들이죠. 하죠. 그러니까 그거 태블릿 PC로 이제 코인 쭉 빨다가 엄청 빨았죠. 탄핵 무효하고 박근혜 석방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쪽으로 딱 달라붙고. 달라붙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소영길 대표가 그것도 이제 저쪽 왼쪽 사람이 조작됐다. 지르니까 이거 뭐 정신 없는 거지 사람들 지금. 보성맘님, 꼬꼬무님, 그리고 역지사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좌충우돌 응원합니다. 파이팅 해주셨는데 좌충우돌 더욱더 충실한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달려가는 그런 선봉에 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간이 그 마무리되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약간 늦게 시작해서 그래요. 요일은 진짜 조정, 시간을 좀 어떻게 시간 어떻게 조정을 해봐야 되는데 조정을 하는 걸 좀 해봐야 돼요. 목요일이 막 오전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맞다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조정을 한번 시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하실 거죠? 해야죠. 재밌죠? 아니 그거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렇지. 재밌죠? 아니 저는 뭐 아무거라도 한동훈 윤석열만 잡으면 됩니다. 아 근데 오늘 말발에 살짝 밀리는 것 같은데 글자가? 배려. 진보의 예의라고나 해서. 알겠습니다. 배려. 자, 배려가 넘치는 좌충우돌 다음 주에도 계속될 수 있게 여러분 제발 좀 좋아요. 지금 아직까지 1927명이 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2000개가 안 돼요. 동접이 2,000명이 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성수대로를 탄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멤버십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퍼날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구마구 동네 이제 정말 고관여층들이라면 전부 다 딸딸딸딸 외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주변서부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이것도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